71페이지 할 차례죠. 공동사무소 할 차례 맞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게 1조 목적, 그 다음에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 그리고 4조 공인중개사 제도, 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고, 9조 등록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등록관청 이런 거. 그리고 10조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교육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용인에 대해서도 했고요. 법 15조 고용인도 했고, 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사무소 중에서 이제 71페이지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공동사용. 71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양가로 1번에 보면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가 아니라도 됩니다. 즉 중개인은 중개인끼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들끼리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업공개사이면 가능하고요.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두 명이 같이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 빼고 업무하면 되지만,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 이게 13조 6항에 딱 한 개 조문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시행령 16조 공동사무소 사용 절차, 법 13조 6항 규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공동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이게 끝입니다. 법 13조 6항에 하나, 시행령 16조에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동사무소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도 없고, 다만 그래서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A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 B는 부산 동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던 이전 신고는 해야 됩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지 두 군데에 사무소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도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A 사무소로 이전 신고를 하면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이전 신고만 하면 된다. 공동사무소를 두고 종전 별도의 사무소를 또 두고 있으면 이중사무소입니다.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만약에 A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따라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전 신고하는 경우, B나 C가 이전할 때는 A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D의 장소에다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 그 다음에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네 명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다. 종별이 달라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칸막이가 없는데
출입문 여기 있어가지고 B가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았다면 중개보수는 B 혼자서 먹어야 됩니까? 나눠서 먹어야 됩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혼자서 다 가져도 되고 나눠도 되고 규정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개업공개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월세가 100만 원 나왔으면 혼자서 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되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칸막이가 없는데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실장, 직원, 즉 고용인을 고용을 했다면 A 법인이 이 갑 혼자서 4명을 공동으로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니까 안 된다. 이중 소속에 해당되므로 안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개시도, 등록증 개시도, 인장 등록도, 보증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각각 있습니다. A의 업무상, 갑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A의 행위로 보는 거지 합동사무소, 공동사무소의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X. 공동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X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같이 사용하다가 A가 업무정지 당하면 A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C가 중개인이라면 업무지역 범위는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시, 도, 관할구역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업에서는 공동사무소를 거의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분배를 하면 된다 돼 있는데 이게 혼자 먹으려고 하면 다른 개업공개사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고 나눠주려고 하면 또 비가 기분 나쁘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예, 공동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이게 끝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전 신고.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을 한다면 이게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전 전에다가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이사가고 나서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필증,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입니다. 원본이라는 말은 없는데 해석상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원본입니다. 이거 원본,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받은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재발급 받아야 되겠죠. 군포시에서. 그래서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 두 번째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사무소 사용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내장 같은 것 이런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해도 동사무소끼리 요청해서 받습니다. 인감증명서 원본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송부 요청을 하면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등록대장,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3번이 중요하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입니다.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옮기기 전에 두 번 업무정지 당하고 옮기고 나서 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번 더 하면 과거 기록까지 다 합해서 누적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송부한다는 것.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고 경기도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을 대전시 유성구로 만약에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 분사무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보면 참고 표시해가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분사무소 업무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분사무소 이전 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 왜 7일이냐면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등록처분 통지도 7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도 7일,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 기간도 7일인 이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입니다. 7일 이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시군구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즉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길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겨보니까 전부 다 재교부해 주더라고. 컴퓨터로 새로 출력을 하더라고요. 그 주소 고치고 옛날 그 지우고 이렇게 안 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이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 기출 문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이 이전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10일 대신에 7일 X,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미리 하죠. 근데 이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하고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X,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의 종류가 같다 X,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X,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런 게 출제됐다고요. 자, 사무소 이전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77 인장 등록 79페이지입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이라는 것은 중개행위에 즉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을 때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정해진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 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도장 안 찍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안 찍었다 이런 말 하기는 어렵겠죠. 7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는 것 가로 안에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별표 2에 보면은 개공 플러스 소공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즉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 및 날인 이런 것들을 적어놨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이런 거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된다. 즉 인장 등록은 보조원은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 즉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 등록을 한다. 모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합니다. 물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등 중개 행위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인데 개인의 경우 옛날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7mm, 30mm가 시험에는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내드린 것 39번에 13번, 39번에 13번에도 있고 35번에 9번에도 있죠. 39번에 13번, 35번에 9번 두 군데 있습니다. 왜 두 군데냐면 7에도 정리되어 있고 30에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찾았습니까? 39번에 13번, 그 다음에 35번에 9번 있습니다. 밑줄 좀 치놓으시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숫자 7이 지금 10번 정도, 오늘까지 한 숫자 7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시험에 숫자는 출제됐고요.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는. 자, 그 다음에 개인은 실명도장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고요. 회사를 말하는 거죠.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인장 밑줄 치십시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인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져다가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중개법인이 서울, 부산, 수원, 사모증까지 냈다고 하는데 서울 본사 걸 부산에서 가져다 쓰기는 사실상 어렵겠죠.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따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인장 등록 방법이 개인의 경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맨 위에 별지 11호 2의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기억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밑에 보면 도장 찍는 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찍어서 제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서식에 같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신고서 서식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18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인데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사후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대신에 시험에 10일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 숫자 7이 정리되어 있는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39번에 2번에 있죠. 7일 이내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시면 됩니다. 81페이지 위반 시 제재인데 이 인장 등록을 위반했을 때에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하고도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4번 등록된 인장 사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83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우리 암기 프린터 휴폐업 폐업에 대해서는 암기 프린트 51번에 27, 28, 29, 30에 있죠. 거기에 27에 보면 휴업 신고가 있고 28에는 폐업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29번에 재개 신고 30번에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51개 제출 전부 반납하는 것 원본이냐 사본이냐 적어놨습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적어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해석상 원본이 되겠죠. 그래서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제출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된다. 휴업 폐업 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근데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재개라는 것은 휴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게 재개 신고잖아요. 그래서 이미 반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반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등록증 미반납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따라서 반납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방문신고, 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합니다. 재개 변경신고는 이 네 개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신고하면 되는 거지. 7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X죠.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의 경우에는 3월 초과해서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이하 휴업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을 하지 않고 그냥 등록만 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만약 영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업 잘 되는 것처럼 해서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하겠죠? 근데 권리금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보증금이라도 빼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휴업해놓으면 문 닫아놓으면 월세 내야 되고 그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보증 설정도 계속 해둬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6개월 휴업했다가 다시 문 열면 손님 와요 안 와요? 우리 학원 6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강의 안 하다가 다시 하면 오겠냐고요. 소문나가지고 그 중개업소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휴업하면 휴업했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의무도 없어요. 그런 말 휴업했다고 써붙이라는 말 없죠. 근데 제가 휴업했다 사람 없다고 써붙이는 거 봤어요. 점심 식사하러 갔다고 휴대폰 번호 적어놓은 거 봤어요. 중개사무소에. 또 본 거 보면 제가 본 거는 부모님 초상 상당했다고 일주일 동안 문 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이는 거는 봤어요. 그런 거는 봤지만 실제 부모 상당해도 누구 뭐 실장이라든지 직원이라도 누구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웬만하면 휴업을 하는 경우는 그 보통 이제 개업공개사들이 지치면 매니즘에 빠지고 이러면 그냥 팔아버리더라고. 그만두고 또 그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 2년 쉬었다가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개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10년 이상 똑같은 걸 하면 지겹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좀 한번 휴업해가지고 또 한 1년 놀면 지겹잖아요. 또 그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다시 개업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계속 하면 사람이 짜증만 늘거든요. 지치고 이러면.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휴업한 사람은 거의 없다. 3월 초가 휴업이다. 그 다음에 한 번 휴업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6개월간 휴업할 수 있고 따라서 6월 초가 무단휴업. 이거는 선언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6월 초가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임취,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취,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다. 3월 초가 무단휴업.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재개신고는 휴업을 했다가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지체업식이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원래 휴업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84페이지 6월 초가 할 수 없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징집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징집으로 인한 이병, 군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취약, 학교 가는 경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이라는 말은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6월을 모두 정리해놨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10번에 보면 있죠. 6월 초과할 수 없다. 휴업. 매수 신청 대리 휴업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이라는 숫자도 기억해야 되겠죠. 암기 프린터 42번에 있죠. 3개월이라는 숫자는 암기 프린터 43번에 있습니다. 43번에 3개월 정리해놨습니다. 1번에 있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할 때 3월.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다시 교과서 맨 밑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휴폐업 신고 사항.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것은 암기 프린트 25번에 6개를 정리해놨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사항, 등록 사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 사항, 등록 취소 업무 정리 등 행정 처분 사항, 고용인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휴폐업에 대해서도 다 했습니다. 휴폐업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86페이지, 86페이지 개업공인계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인계사 등의 금지행위다. 개업공인계사 등이란 우리 법제 10조에 나와 있는데, 10조 3항에 나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별표 1에 보면은 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공 등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말이죠. 31번에 보면은 거기에 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결격사유, 이중소속, 비밀준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 다섯 개는 개공 등에게 해당된다. 31번에 맨 밑에 찾았습니까? 그래서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자, 따라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 하면 안 되는 거 일곱 개가 있습니다. 부작위 의무라고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의무라서 부작위 의무.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세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 줄였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금지 행위는 사장뿐만 아니라 실장들도 금지행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직원들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니까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87페이지에도 있고 86페이지 법조문에도 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만 해 임대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중개는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매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고요.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집장 사는 거에 샀다 팔았다 불특정 다수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행위고 매매중개업은 상관없어요. 소개하는 건 소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안 된다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X의 말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라고 하면 건물주들은 그러면 중개업 못하겠죠. 근데 임대업 해도 됩니다. 임대업을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매매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업자와 무등록업자, 무등록중개업자, 뭐 무등록자 이게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무등록업자 이렇게 적었어요. 무등록업자와 협력입니다. 줄이면 즉 무등록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라고 되어 있죠. 법조문에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알면서 했으니까 이거 협력이잖아요. 협력 모르고 하면 금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다친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다 맞다고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모르고 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닌데 알면서 하면 금쟁이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된다. 중개, 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가 아닌 분양, 대행, 이삿짐 센터, 알선, 도배업체 소개, 컨설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죠. 판례에 하면 의뢰인이 땅은
땅을 우리 땅 개발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돈으로 개발을 했어요. 거기에 다가구 주택을 지어가지고 원룸을 지어가지고 통매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땅값을 뭐 5억이라고 계산했고 그 건물 공사비 5억 든다 해가 10억 공사비는 개업공개사가 다 부담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5억에서 10억 들어가지고 20억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았다고 이러면 10억이 남았잖아요. 그 10억 남은 걸 반반 나눠 먹는다. 그 땅 주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나눠 먹으면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되는 지역부. 그렇게 땅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처음에는 나중에 20억에 파니까 20억에 대한 중개보수 0.9%만 떼고 나머지는 다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네 공사비 들어간 거 건축비 그만큼 빼고 5억 들어갔으면 5억 빼고 나머지는 중개보수만 받고 다 달라 이렇게 했는데 판례는 그건 받아도 된다. 개발하는 거 그건 개발이라고 개발. 개업공개사가 돈 투자했잖아요. 개발을 하는 거는 가능해요. 개발업. 그런 거는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의뢰인들이 처음에는 뭐 다 뭐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되면 딴소리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뭐 얼마만 입금시켜주고 다 먹어라 이렇게 해놓고 또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중개보수 또는 실비입니다. 그래서 보수 외에는 실비도 받을 수 없다. 실비 명목으로라도 받을 수 없다 하면 X죠. 실비가 들어갔으면 실비는 받아도 돼요. 계약 성립 안 돼도 제주도에 땅 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값 들어간 거 있으면 비행기 티켓팅 한 거 받아도 됩니다. 그런 거는.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예요. 숙박비, 제주도 가서 하루 만에 못 오고 숙박비, 식비 이런 거 들어간 거는 받아도 된다. 초과에서 약정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그래서 초과에서 받기로 약속했으면 해도 줄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기로 하고 한두 번 중개하고 받기로 약정한 건 받아도 된다. 업으로 한 게 아니면 지급을 한 게 아니면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중개보수 외에 금 한 냥을 감사의 표시로 받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했다. 다 X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금 판례들 이게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3번이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위반이다. 그러나 받지는 않고 받기로 약속만 했다.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만 위반이 된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말과 행동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또 뭐 여러 가지 판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해서는 이것만 사두면 바로 두 배로 되팔 수 있다고 말했다. 거짓된 은행이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해야지 이거 사기만 사면 바로 두 배로 되팔아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된 은행이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으로 암기할 때 이건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이 주택법에 분양 관련 증서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상한사채, 그 다음에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이런 것들,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주택법에도 이거 똑같이 3년에 3천만 원 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입니다.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적어놓고 볼까요?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입니다.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는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대업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건물주라도, 손님이 오면 세 구한다고 해더라도, 내가 건물주라도 내 부동산을 임대하는 건 안되죠. 직접거래입니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는 안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를 판단하는게 제가 국토부 단속하는 그 담당자, 서울시 담당자하고 국토부 직원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보면 거래 당사자 이름도 적고 개업공개사 이름도 적잖아요. 그 개업공개사 이름하고 거래 당사자 이름이 중복으로 적히면 그건 무조건 직접거래래요. 임대인 이름에도 임대인 박용덕, 개업공개사 박용덕 직접거래라고요. 그거는 의뢰인 이름하고 개업공개사 이름하고 똑같으면 직접거래라고요. 자기 건물도 이거 인터넷에도 질문 많이 올리더라고. 나 건물주인데 내 거 임대만 그냥 하려고 자격증 따는데 안 되냐 묻는데, 안 돼요.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내놔야 된다고요. 팔아야, 사고 팔아야 된다고요. 임대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버리면은 속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의뢰인한테 이거 비싸다, 이거 월세 다른데 40만 원인데 이거 50만 원도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50만 원에 비싸게 주고 이렇게 할까봐 직접 거래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되팔고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 직접 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가 A개업공개사 개공 등이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대파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요. 그러면 개공하고는 안 되고요. 실장하고 배우자하고 애인하고 누구하고 하면 이게 금지행위입니까? 이거 이 중에 세 명 중에서. 예, 실장만 금지행위죠. 실장. 실장은 개공 등에 해당돼요. 애인 명의로 샀다 대파는 건 상관없고 배우자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도 상관없죠. 그럼 현실적으로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좋은 물건 있으면, 싼 거 있으면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애인 명의로 하는 게 좋겠죠. 배우자 명의로 하면 의뢰인이 알아보세요. 배우자가 샀다. 개업공개사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그러면 시비를 걸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애인 명의는 애인인지 아닌지 공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애인이라고 해도 애인 아니다 해버리면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애인인지는. 배우자는 다 가족관계 등록부 떼보면 다 나오지만. 그래서 애인 명의로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불안해요. 떼먹고 갈까봐 애인이. 그거는 떼먹고 갈까봐 불안하면 그건 애인이 아니죠. 애인은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애인이에요. 그 죽기 전에 애인 진정으로 한 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구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개공 등하고는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개사무소 이런 것도 유권 해석이 좀 애매해요. 약 중개사무소 있다가 만약에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가. 근데 2년 후에 만약에 올려주는 거 증액하는 거, 그걸 계약서가 내일 직접 적으면 그게 직접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소송된 게 없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뢰인이 아닌 걸로 보고 그냥 직접 그거는 중개가 아닌 걸로 지금 유권 해석은 보고 있어요. 중개사무소를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올려달라 할 거 아니에요. 올려달라 해도 그럼 또 다른 중개업소 가서 그럼 계약서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기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빨리 바꿔야 되겠죠. 이거 외국에는, 선진국에는 다 직접 거래 다 가능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개업공개사는 지금 사기꾼이다, 불신하고 정부에서 못 믿는 거죠.
전문 직업인을 믿으면 직접 거래 해야죠. 해도 상관없죠. 만약에 꼭 직접 거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직접 거래를 허용해버리면 의뢰인들한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대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폭리를 취할까 봐 지금 금지행위를 두고 있다고요. 현재는 의뢰인하고, 그래서 의뢰인하고 하면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고,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건 의뢰인이 아닌 사람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는 거는 이거 업이 아니죠. 이건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거는 의뢰인이 아닌 사람하고 하고, 의뢰인은 딱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라고요. 의뢰인이라는 건 뭐예요?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의뢰인이죠. 그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하고 하면 이건 직접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대리,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건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한쪽을 대리하는 거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민법에 있는 제도니까 가능한데, 쌍방대리는 절대 안 된다. 민법 쌍방대리라는 건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을 다 대리해가지고 개업공인회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거잖아요. 공인회사법에는 안 된다. 민법에는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예외적으로. 그러나 공인회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 안 된다. 직접 거래 안 된다.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탈세 목적으로 투기조장,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1억에 팔았고 B는 다시 C에게 1억에 팔았는데 바로 A에서 C로 미등기 전매하도록 알선했으면 이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쟁입니다.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B가. 자, 그래서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공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자격정지사유 금지행위하면. 그래서 제가 세 문제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이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금지행위 자체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네, 금지행위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95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지행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96페이지 기본 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